쇼케이스. 한때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훔친 만인의 연인, 9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청춘 스타, 가수와 배우 양쪽 분야에서 완벽한 커리어를 만든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맞습니다. 올해로 가수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김민종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보고 인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아, 예. 자, 지금 이제 살짝 이제 마스크를 벗어주셨는데, 네. 아, 그걸 처음 느꼈어요. 우리 김민종 씨. 네. 왜 보통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가리면, 네,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김민종 씨는 너무나 김민종이던데. 어, 그러네요. 사실 김민종 씨 하면 이제 그 눈이, 네, 굉장히 예쁘잖아요. 아, 그래서 마스크 써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김민종 씨. 그나저나 화장님도, 네, 정말 여전하시고.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아, 저 그러니까 아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진짜 너무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여기 대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파워타임에 2003년에 영화 홍보로 나와서 19년 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근데 20년이면 이제 19년이 뭐 다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저는 그냥 불과 뭐 한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내 말이 한 것 같은데 19년이 흘렀어. 아, 정말 참. 뭐 그동안 잘 지내신 거는, 네, 뭐 너무나 뭐 화면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예. 자, 그럼 먼저, 네, 우리 지금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자, 또 여기 한번 보시고, 네, 네, 인사해 주세요. 아니, 여기, 예, 예,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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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파타 우리, 네, 가족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19년 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이쪽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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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쪽이요. 예. 아, 진짜 반갑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얼마 전, 그것도 얼마 전도 아니구나. 네. 손지창 씨랑 막 나왔었잖아요. 네, 방송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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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창이 형하고. 예, 계속서 뭐 프로그램 지창이 형하고도 하고, 지창이 형의 와이프인, 예, 오연수 형수하고도, 예, 하고. 그래서 연수 형수하고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서로 놀리고 이러는, 예, 거 듣고. 예. 그렇게 했죠. 아. 그래서 이상하게 남 같지는 않아요. 예. 아, 정말로. 예, 예. 우리 화정 누님은 진짜 남 같지가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뵈도 항상. 그러니까. 아. 우연히 뵈도 반겨주시고. 항상. 근데 우리가 뭘 딱히 한 건 없는데. 그쵸. 같이 드라마를 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우리 식구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예, 반겨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니까. 예. 아. 참, 의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예. 의진 씨가요? 예. 민종 씨는 추워도 코트나 가죽 자켓, 롱코트만 입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추워도 패딩은 안 입으시죠? 아. 아니요, 저 패딩 잘 입어요. 그래요? 근데, 네, 이상하게 김민종 씨 생각하면 롱코트. 아. 그렇다. 롱코트가 오늘 오랜만에 생각난다. 롱코트를 입어서, 예, 그런가? 아, 짧은 패딩 같은 걸, 네, 입어요. 그래.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 들지? 그러게요. 제가 뭐 예전에 뭐 드라마나 뭐, 예, 이렇게 음원 활동할 때 코트 입고 뭐 그치, 이렇게 긴 거를, 예, 입어서. 예, 평상시에는, 예, 뭐 패딩, 예, 뭐 잘 입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우리 김민종 씨 뭐 트렌디하게 지금 뭐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고, 예, 이제 코트 입으시고 요즘 다 저렇게 다니잖아요. 야, 이건 사실은 뭐 제가 입은 건 아니고요. 아, 제가 해주셨구나. 오늘 끝나고 또 무슨 녹화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 오빠 요즘엔, 예, 이 라디오 다 보이는 라디오고 하니까 그래. 예뻐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예뻐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예뻐요. 네. 저 혼자 왔었으면, 예, 그냥 모자 쓰고 이러고 그냥 이렇게 왔었을 거예요. 그냥. 김지은 씨가. 네. 아, 김지은 씨. 예. 아, 근데 김민종님 너무 오랜만인데 그동안 냉동 인간이었나요? 어쩜 그대로예요. 미모가 변치 않네요. 예전 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김민종의 모습 그대로예요. 아. 이럴 때는 제가 마스크가 참 고마워요. 예. 예. 이럴 때는 제가 마스크가 참 고마워요. 아니,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김민종 씨도 정말
동안의 대명사가 됐어요. 아니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하셔서 더 그런 미모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또 제가 또 인정하면 또 인정하는 게 이거 참 아니 그냥 사실 답변을 하면 인정하는 게 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 친구들을 보고 하면은 네. 야, 너 진짜 이렇게 나보다는 정말 나이든 태 많이 난다. 그런데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네. 있고 가정에 이제 막 충실히 살다 보니까 네. 본인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는 그런 친구들 가꾸지를 아무래도 못하잖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혼자이고 가꾸다기보다도 그냥 뭐 좀 혼자 있는 별로 어떤 생활이 그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별 생활이 같아. 달라지지 그쵸? 않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조금은 다른 우리 같은 친구들보다는 예. 조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오고 있네요. 예. 동안이다 여전하다 동안의 비결은 뭐냐 뭐 그러니까 이걸 예. 지금 대답을 하면 내가 인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아니, 대답을 하기 뭐 하는데 동안의 비결이요 예. 그냥 뭐 동안의 비결 노총각 그냥 저는 땀 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뭐 있다면은 운동하는 거. 예, 운동이 운동은 조금이고요. 게을러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사우나 좋아하신다고? 예, 뭐 반역, 조교. 매일 중독이에요. 그런 게 또 이제 반신욕, 조격 이게 또 난리 나겠는데요. 예, 가끔 이제 저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예, 예. 관리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가끔 가서 이렇게 좀 관리도 받고 영양제도 좀 맞고. 예. 그렇게 영양제도 맞고. 네. 근데 확실히 우리 김민정 씨가 네. 그 얘기하는 이런 것도 네. 그냥 똑같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아 예 뭐 이런 게 없네. 그냥 똑같이 민정이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예. 그 올해 그 가수 데뷔한 지 30년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얘기를 작년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정신 연령이 좀 어려서 그런지 아직도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느낌.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왜 엄마들이 친구 네. 만날 때 예, 뭐 누구야? 넌 똑같다. 이러고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네. 이제 알겠잖아요. 예.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자, 바로 어제죠. 정말 네. 너무 뜨끈뜨끈한 네. 네. 김민종 씨 이제 신곡 네. 네. 들었다는 팬분들의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 네. 4934님이 네. 어제 저녁 6시 공개되자마자 김민종 씨 신곡 김밤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후후. 오늘 바로 최파타 나와 주신다니 너무 행복해요. 아. 예, 오늘 진짜 그러고 보니까 바로네. 어제 음원하고 예. 처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최파타에 인사를 드리게 우리 김민종 씨가 30년 만에 신곡이 나오셨는데 네. 당연히 최파타에서 모셔야죠. 아,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규 앨범은 아니고 이제 음원 한 곡인데 네. 정말 공을 진짜 많이 들였습니다. 거의 앨범 한 장 내는 어떤 그런 정말 마음가짐과 공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 또 이렇게 또 해보고 이 김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김민용 씨 하면 네. 김민용 씨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네. 모창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네네. 기다려 너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 예, 예, 예. 김밤이 어떤 사운드로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제목은 확 와. 김밤. 확 와요? 어. 아, 특히 예, 제목이 김밤 딱 오네. 요즘이나 저희 쪽 분들은 김밤 좀 많이 김밤 아니 네. 되게 이렇게 제목이 와닿는데 네. 김혜정님이 제가 네. 할게요. 네. 아니 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김민종 씨 목소리 들으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문자 소개를 부탁드리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왜 오빠 자꾸 시키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예. 네. 제가 해볼게요. 네. 오빠 신곡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신곡 기다리다 목 빠질 뻔했는데 그 전에 오셔서 다행이네요. 1992년 오빠 1집을 듣고 팬이 됐는데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 아줌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만은 오빠를 좋아하던 그때 소녀예요. 너무 오랜만에 발표한 신곡인데 어떤 곡인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데뷔 30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억이 있잖아요. 네, 추억이 정말 있죠. 나이 20대 때 너무 좋았던 오빠, 네. 그 스타. 그게 30년이 지났어. 하지만 바로 엊그제 일 같은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 손꼽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번 신곡 긴밤이 팬들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아, 신사의 품격 OST 이후 10년 만에 부른 노래요? 그, 이거는 이제 신곡은 아니었고요. 예, 신사의 예. 품격 OST는 이제 제 노래 중에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이제 잠시 나왔었죠. 네. 그 신곡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7년 만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그 종려나무 숲이라는 영화에 이제 OST 배경 노래를 불렀었고요. 불렀었고. 그 신곡으로는 17년 만이더라고요. 17년 만에. 네. 와, 이 김밥 직접 작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네. 예. 아니 그 우리 하승민 우리 그 소설가예요. 네. 그러니까 스릴러 소설가로 좀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제 이분하고 곡을 이제 써주신 팀이 이제 같이 이렇게 팀이에요. 그 모쿠시라라는 일본어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좀 적어왔어요. 예, 저도 예.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게이런데 스코틀랜드 말인데 이게 이제 나의 영원한 가족 뭐 아무튼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그런 근데 모시쿠라가 세 분이 한 팀이세요. 아 모시쿠라. 근데 예. 이제 거의 이제 신인 팀에 가까운데 정말 인연이 돼서 좋은 곡을 만났고 이제 좋은 가사 기본적으로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하 작가님하고 이제 은원을 좀 많이 해서 좀 요건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요건 이렇게 해서 서로 은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긴밤 가사가 이제 딱. 그렇군요.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 작가님이 너무 잘 테마를 잘 잡아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긴밤이 네. 저는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확 와다. 네. 그 제목이. 근데 그러면 음원 녹음하고 뮤비도 촬영했잖아요. 네. 뮤비도 촬영을 했죠. 정말 오랜만이다. 네. 네. 뮤비 오랜만에 찍는데 어색해가지고. 아 그래 어색해요? 립할 때. 립싱크 같은 립싱크 것도 할 해야 되니까. 때, 막 오랜만이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와 정말 기대됩니다. 사실 지금이야 뭐 연기하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만 너무 많죠. 네. 그 당시만 해도 노래하고 연기하고를 같이 해서 다 양쪽 성공한 게 굉장히 희귀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 거의 동시에 이제 같이 음원 예. 이제 앨범을 발표한 게 손지창 씨 같이 연기하면서 예. 노래를 하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연기면 배우가 연기, 연기지 노래면 뭐. 노래 이래야지 무슨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또 손지창 씨하고 같이 하니까 네. 뭔가 더 힘이 되고 서로 되고. 의지가 되고 해서 또 둘 다 막 너무 예쁜 청년이 소년들이 네. 맞아 예전에는 그렇게 같이 하는 걸 되게 선배님들도 싫어하셨고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셨고 맞아요 맞아요 한 가지 제대로 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예, 그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예. 두 개가 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막 홍콩에서부터 이제 막 유명이 예. 막 그 배우들이 예. 뭐 우리 고인이 되신 장국영님부터 뭐 유덕하님 뭐 다들 음악하면서 연기하고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색안경을 띄고 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30년이 지나니 지금은 이제 당연지사 예예 당연지사 아 네. 연기도 해야 하고 막도 해야 되고 정말 엔터테이너 멋지게 두 개를 해내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네. 많이 기다리셨을 거야 김민종 씨 긴밤을 들어볼 건데 네. 자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긴밤의 뮤직비디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요 지금 차 안에서 감상하시는 분들은 자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보죠 김민종 씨 긴밤 듣고 네. 왔습니다. 그리고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김민종 씨의 열연을 보셨습니다. 뮤비.
확실히 끝에 우리 김민정 씨 아련한 눈빛에서 탁 끝이 나네요. 그렇죠. 정말 트레드마크인 그 눈빛. 네. 이혜원 씨가 예, 네. 예.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야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같이 틀린 예, 오늘 처음 알았는데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세상이.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뮤비라고 해서 다 네. 이렇게 트는 건 아니고요. 너무 좋고요. 예. 예. 아 근데 살짝 눈물도 흘리시고 그럴 때 네, 좀 뭐 뭐 예. 그렇게 또 감독님이 또 감정을 예. 또 요구하시기도 하고 연기를 하셨네. 그리고 네. 같이 이제 출연해 준 우리 여배우님이 네. 이제 그 여자친구 그룹의 리더였던 예. 김소정 양이 이제 네. 출연을 해 주셨어요. 흔쾌히 너무 감사한데 뭐 그렇게 또 서로 각자의 어떤 삶의 인생에 있다가 아픔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느낌을 감독님께서 좀 담아내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네. 좀 처음 딱 만나는데 그런 감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감독님이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열연하셨는데 그리고 네. 처음에 딱 그 느낌에 네. 막 그 그린하고 네. 이렇게 레드가 있으니까 약간 네. 홍콩 영화 같은 아. 그 도입부도 되게 좋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혜원 씨가 네. 제가 할까요? 예. 예, 이혜원 님께서 자꾸 이런 말 해서 저도 좀 그런데 아니 왜 외모도 안 늙고 목소리는 더 그대로야라고. 아니 근데 그 계속 이번에는 더 네. 부드럽게 부르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컬 레슨을 예. 좀 지금도 받고 있고 예, 예, 예.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음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보컬 레슨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제가 네. 이제 기존 했던 스타일하고 좀 네. 다른 소리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제가 이제 흉성 가슴하고 이제 목으로 이제 그 전에 그대요 하고 이렇게 외쳤다면 이건 약간 비성. 약간, 기다려서 한번 해봐요. 네. 앞부분에. 네? 예전처럼? 예전처럼. 착한 사랑을 할게요. 네. 그대요 이런 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래 김민종인데. 네, 근데 여기는 그대요 약간 이제 좀 약간 그래서 좀 지금도 다르네요? 이게 되게 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꽤 오랜 시간 이제 레슨을 받고 지금도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김밤 노래를 예. 만났는데 부드러워. 네, 만약에 예. 레슨을 제가 안 했으면 이 노래를 소화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네. 인연인 듯 우연인 듯 레슨을 시작하고 예. 그 비성을 좀 배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김밤 이제 데모테이블 훨씬 듣기가 좋고 네. 예, 가슴에 와 닿는데 네. 이제 김민종 씨의 이제 이 노래로는 김민종 씨 모창을 못 하겠네요. 많은 것들이. 그래도 이제 뒤에 이제 싸비 부분은 이제 맞아요. 나오긴 나오죠. 그 부분에서 터지니까 또 네. 반갑더라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김민종 씨 하면 이제 뭐 예능에서도 많이 다른 가수분들이나 후배들이지 많이 네. 흉내를 내잖아요. 네네. 유쾌하시죠? 즐겁죠? 그럼요. 예전에 뭐 많이들 흉내를 내주셔가지고 보면서 이제 유쾌하고 즐거웠는데 누가 제일 왜 이렇게 코드를 잡는지 그러니까 코를 잡은 적은 없었잖아. 저는 잡은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이제 코를 잡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예. 우리 H.O.T. 문희준 예. 씨가 H.O.T. 시절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코를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왜 코를 잡았냐 그랬더니 눈 코 높이 높이 그러니까 코 높이를 이제 세우려고 한 건데 이게 잘못하면 예. 이 눈이 몰린 사람처럼 되니까 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 코를 그러니까. 근데 코만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코만 잡지 마세요. 나도 네. 아까 코 잡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희준 씨가 네. 처음으로 코를 잡고 제 그 모창을 누가 하는 바람에 잘 똑같아. 누가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 누가 한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 김희철 씨? 희철이. 예, 희철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희철이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사옥에 SM 사옥에서도 보고 예. 우리 보면은 항상 저를 만나면 김민정 우리 보아 예. 씨도 그 저를 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민정 오빠 이게 아니고 예. 김민정 나도 그래야 되겠네. 예. 그러면 제발 이 사람은 하지 마라. 예? 나 따라 하지 마라. 제발.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솔직히. 없어요. 예. 아니, 사실 반갑죠. 다 고맙고. 네. 예, 저는 그 양희연 선배님이 네. 넌 내 흉내 내지 마. 안 똑같아.
아, 우리 누님께? 예. 아, 진짜로요? 네. 아. 긴 밤쥐 세우고 너한테 그래. 오, 비슷한데. 지금도 잘 됐다 이렇게. 아, 네. 친해서 그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잠시 후 4부에서도 김민종 씨와 함께할게요. 우리 김민종 씨에게 궁금한 질문 또 아니면 생생한 목격담 또 훈훈한 미담 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자,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주 우리 김민종 씨 가깝게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4부에서 봬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하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네. 4부 시작했고요. 가수 데뷔 30주년 기념 신곡 긴 밤으로 돌아온 김민종 씨와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우리 김민종 씨 얼굴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사진 찍을 때 네. 이제 그 쌓이는 부위가 좀 달라요? 예. 아, 그냥 설정 오늘 갑자기 설정해봤어요. 사진 찍을 때 좀 어색하니까 예. 뭐 이거 뭐 하타카 뭐 이거 아까 내가 아 30 예. 주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세 개를 예. 세 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뭐. 예, 예. 저도 네. 아 장의지님이 네. 네. 아 김민종 씨 하면 코죠. 네. 콧날에 손이 베일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아직도 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하시죠? 라고 여쭤봤는데 아유,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제 얼굴에서 요즘에 저희 친형 얼굴이 보여요. 아. 친형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7살 이렇게 8살 차이가 나는데 친형 얼굴이 보이는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나 뭔지 알겠어. 뭔지 나이 들어가나 나 이거 예, 예, 이거 지금 내 얼굴이 아닌데 자꾸 친형 얼굴이 예. 보여가지고 기분이 좀 아침마다 좀 안 좋을 때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관리해야 되겠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너무 예. 알겠어요. 왜 우리도 왜 아빠 얼굴 아빠 모습 알고 아 예. 쟤는 나이 드니까 그냥 딱 자기 아빠네 막 이런 거 친척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엄마 모습 예, 너무 예, 똑같고 예, 막 이러니까. 예. 근데 그러면 야 역시 김민종 진짜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한 건 몇 살 때요? 왜 가끔 그런 게 있죠? 아니 20대 30대 그렇죠. 40대 늘 그랬었어요? 야 그래도 괜찮다 이 아니, 정도면 막 그러고 아침에 부시시하고 친형 얼굴을 예. 얼굴이 보일 때가 있고 예. 그날 좀 이렇게 좀 사우나도 잘하고 좀 뭐 이렇게 세팅도 좀 하고 예. 뭐 촬영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메이크업도 하면은. 뭐 아직 뭐 괜찮네. 괜찮아. 야, 괜찮아. 예. 아니 근데 친형님은 무슨 죄가 있어? 뭐 죄는 아니고 그냥 이제 형이 아니,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형의 이유로 컨디션이 이제. 나쁘면 형 얼굴이 보이고. 네. 와, 정효주 씨가 네. 네, 정효주 님이 저는 20대라 아 김민종님이 가수인지 잘 몰랐어요. 드라마 신사의 품격만 보고 잘생긴 배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최파타 듣고 보다가 입덕해 버렸어요. 오늘부터 내 최애 우리 오늘부터 1위예요. 오빠 오랜만에 심장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이네요. 정효주 씨.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20대님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그쵸, 계시죠. 그쵸. 예. 근데 네. 그 신사의 제 품격을 보고 네네네. 그냥 잘생긴 배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이제 노래를 하니까 네. 막 이제 찾아 듣고 막 이러죠. 아. 역주행? 자, 근데. 역주행. 예.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오빠. 예, 효주님, 우리 1일 예. 하시죠. 1일. 좀 잘 네. 읽어주셔야 돼요. 아까 네. 네. 그 띄어읽기를 잘 못해. 했어. 아 그래요? 예,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오빠. 이렇게 예.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오빠. 이거 맞죠? 아, 그치, 1일. 그치, 그치. 예, 1일. 네. 네, 1일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연애하실 때. 네.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시작을. 저는 그런 멘트를 해본 적이 아니. 없어요. 아 그렇겠구나. 근데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이런 거를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 우리는 저는 뭐 그런 쪽은 아니고 그냥 아, 좀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손타다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오빠 그래 우리 언제부터 1일이었어 이러면? 뭐 우리 첫 뽀뽀한 날 그때부터 1일 아니야 그때부터 1일 아닌가 확실한 1일 오 그렇게 예. 아이고 네. 네. 8624님이 네. 네. 8624님이 차 안에서 숨죽이며 듣고 있는데 김밤 가사 선율과 음색에 심취하게 되네요. 설레임 울림 떨림의 감정이 요동치니 눈물이 핑 돕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좋은 칭찬이신데요. 사실 이 긴밤이 주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도 뭐 지금까지 지내면서 오늘 밤은 정말 길다.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밤이 길지? 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밤이 길어도 내일의 아침은 또 뜨니까 태양은 떠오릅니다. 예. 이 긴밤 요즘 뭐 예. 많은 분들 좀 세상도 그렇고 그쵸. 여러 가지로 너무 예. 힘들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긴 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긴 밤을 얼마나 좀 지혜롭고 슬기롭고 네.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되게 좀 밝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또 의미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긴 밤. 아니 근데 네. 진짜 그 노래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네. 편안하게 가슴에 와 닿고 네. 또 이제 그 후렴구 싸비 네, 부분에서는 네, 네, 네. 또 네. 강하게 터지고 이런 네, 게 네.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목격담 몇 개. 목격담 불안한데. 네. 이런 거 불안하죠. 네. 네. 자 2326님이 고등학생 네. 때 부산 해운대에서 연예인을 처음 봤는데 남자가 저렇게 잘생겨도 되나 했었어요. 멀리서 봤는데도 후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네. 야, 그야말로 가장 막 절정일 때 봤네. 그러니까요. 우리 김종 씨는 예전에는 네. 이 라디오가 공개 방송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공개 예. 방송이 많아서 해운대에서 공개 방송을 하면 굉장히 컸어요. 아, 기억이 나세요, 이거? 지금? 그때요? 뭐 그때인지 뭐 대충 그때 아니면은 곧쯤 어디지 그래서 이제 항상 공개 방송 예. 부산에서 하면 너무 설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전날 가가지고 예. 또 뭐 회도 먹고 바닷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개 방송 하면 해운대에서 진짜 생각나는 게 정말 몇만 분 정도 막 어마어마했던. 맞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죠. 네, 그래서 그때 시절이 이게 각 지역마다. 네. 공개 방송을 많이 했는데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해운대 거기서 이제 공개 방송했던 시절이 막 그립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정말 일상처럼 이렇게 뭐 연예인들 뭐 촬영하고 이러고 콘서트하고 네. 그러면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떤 예. 아유 그때가 너무 그립네요. 네, 그렇죠? 낭만, 예. 네, 향수 예.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촬영도 그렇고 하여튼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뭐 너무나 마음만 먹으면 후딱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예. 그때는 그래도 꽤 장거리로 그러니까요. 잡고 예. 엄청 가슴 설렜죠. 너무 설레죠. 계획 짜고. 예. 예. 송혜경 씨가 네. 아니 진짜 오래전 한 25년 전쯤인가 네. 여의도 수제비 식당에서 유명하죠. 네.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민종 오라버님을 보고 완전 감탄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가 변함이 없으세요. 외모 관리를 하세요 하셨네요. 아, 외모 관리 얘기하기 전에 여의도 수제비 식당 진짜 오래됐군요. 저 엊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사실. 정말. 예. 여기 수제비 맛은 진짜 진짜 맛있어. 양도 많고. 예,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올해 진짜 거의 한 30년 단골인데 예, 외모 관리 정말 관리한다면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마사지 케어 예. 이렇게 받고 하는데 아, 좀 제가 좀
더 좀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앨범 이제 아니 이제 음원은 나오고 하셨으니까 더 좀 네. 하신다고 사실, 하시네요. 예. 오늘 좀 약간 예. 여지껏은 딱히 뭐 하신 게 없대요. 예. 약간 예. 세팅 지금 돼 있어서 예. 좀 좋아 이뻐요. 보이는 거지. 이뻐요. 이럴 때 보면 마스크가 참 고맙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2750님이 네. 아 저는 몇 년 전에 제 결혼식 날 신부 화장 하러 샵에 갔다가 김민정 오빠 봤어요. 결혼식 날이었는데 민정 오빠 얼굴 넋놓고 보다가 결혼 못할 뻔했어요. 몇 년 전이면 지금 다니는 예, 샵에서 그 샵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좀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지? 오늘도 사실 수줍어. 샵에 갔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그 신부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무슨 결혼하기 찍는 사진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웨딩 촬영. 예, 왜 웨딩 촬영 하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야 결혼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예. 보는데 별로 이렇게 날 봐도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해주고 사실 샵에 가면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이렇게 괜히 이렇게 서성이거든요.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때 뵀었는데 그러면 예. 좀 더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도 이제 막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살짝 용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들도 그렇죠. 갑자기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네. 반가워하면 네. 다 너무 좋죠. 아, 네. 네. 앞으로는 예. 또 만약에 샵에서 보면은 아는 척 해주세요. 아는 척 해주세요. 네. 김혜정님이 예. 1996년도에 수원 축구장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헬기 타고 오셨었어요. 네, 기억에 남는다. 예. 근데 이거 뭐 왜 헬기 타고 온 거야? 바빠서? 네, 뭐 그래서 스케줄상. 이제 예. 행사를 크게 하는데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쪽 측에서 이제 헬기를 예. 내주셔가지고 헬기를 타고 갔던 기억은 제가 너무 생생하고요. 이때 그 지금 너무나 유명하신 우리 트로트계의 여왕 장윤정 씨도 이때 계셨었어요. 근데 이때는 장윤정 씨가 데뷔하기 전이라. 예.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옛날에 그 수원 축구장에 헬기 타고 오셨을 때 저 그때 오빠 보려고 그때 그 공연장에 왔었다고 행사장에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굉장히 정말 추억에 남는 수원 축구장 예, 헬기 타고 예. 맞아 옛날에는 그게 96년도죠. 예.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네. 시간이 안 돼 그러면 헬기를 많이 띄웠어요. 뭐 그렇죠. 많이 네 탔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클라스입니다. 이 헬기 타고 오는 건. 네. 6548님이? 예. 몇십 년 전 아버지 어머니가 금강산 가셨는데 유람선에서 김민용 형님 봤대요. 제 아들이 김민용 씨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사인 받아달라고 했다고 사인 받아오셨어요. 올해 43 됐어요. 아, 김민용 씨 형님 봤대. 예. 아, 네, 금강산 그때 이제 예. 저희들이 예. 금강산 네 단체로 이제 금강산에서 공개 방송을 한 건 아니고요. 아 김민종 씨 봤다는 거야 이게? 네 저 봤다는 거고요. 나는 김민종 씨 그 우리가 아까 말한 친형 보셨다는 얘기인 줄 알아서 김민종 씨. 네. 네. 김민종 형님 봤대요. 예, 예, 예. 그렇죠? 금강산을 가셨으면 맞죠? 가만 있어 봐봐. 우리 형님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야? 유람선에서 아니, 그러니까. 김민종 형님 봤대요. 예. 우리 형님인 줄 어떻게 아셨을까? 저랑 그래서 조금 형님이. 아니지, 아니지요, 아니죠. 봐봐봐. 예. 자, 민종아 봐봐. 네. 금강산 갔었어요? 네, 갔었죠. 유람선? 네네. 그러면 너지요. 저죠. 예. 그래서, 예. 네. 그때 금강산에 예. 정말 여러 가수분들이 그것도 라디오 공개 방송이었어요. 금강산에서 한 건 아니고 예. 금강산을 가는 그, 그 유람선 안에서 해서 금강산 구경도 갔다가 다시 네. 유람선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 그런 추억들이 시간들이 다 예전에는 공개방송 클라스도 컸네. 네. 예. 어우, 네. 다시 좀 우리 라디오도 그런 공개방송이 그러니까,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 김하연 씨가 네. 네. 김하연 씨가 김밤 뮤직비디오에서 아련한 눈빛 연기가 김민종 씨 답습니다. 뭔가 애틋한 느낌. 그리고
이런 드라마 느낌의 뮤직비디오도 오랜만이네요. 아, 맞아요. 예. 예전엔 그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뮤직비디오 그렇죠. 촬영을 많이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뭐 드라마타이즈라기보다는 그냥 드라마의 느낌이 좀 담겨있는 감성적인 그런 예. 느낌이죠. 이 뮤비 촬영은 얼마나 걸렸어? 그래도 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세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아, 예. 아침에 집합해서 새벽에 끝났으니까 이틀 네, 거의 마냥 하루 반 예, 예, 예. 가장 연기하기 어려웠던 씬은 뭐였냐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예. 다른 건 괜찮았는데 립싱크를 좀 오랜만에 예. 하는데 그게 좀 되게 아, 본인 노래인데도 맞추기가 예. 쉽지 않군요. 아니 맞추는 거는 맞출 수가 있는데 되게 좀 오랜만에 립싱크를 이렇게 감정 잡아서 하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나? 아, 예. 그래서 몇 번 하니까 그제서야 약간 예. 이제 아 감이 좀 잡혀서 좋고 아 처음에는 그러네요, 많이 그러네요. 좀 네 그랬었습니다. 예. 네. 뭐 연기하시는 분이니까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거는 뭐 네. 예. 그 립싱크가 어려웠답니다. 립싱크가 네. 좀 어려웠습니다. 네. 김민경님. 아 김민경 씨. 네. 저는 30년 넘게 민종 오빠를 사랑하는 대구 찐팬입니다. 아 민경이구나. 아, 알아요. 예, 아주 네. 얼마나 기다린 앨범인지 몰라요. 예전에 가슴에 뭔가 확 꽂혀야 노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노래를 안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번엔 가슴에 뭔가 느낌이 팍 꽂혔나요? 어떤 느낌이 왔는지 궁금해요. 자, 잠깐만, 네.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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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민경 씨 굉장히 이제 진짜 찐팬이시고 네. 이렇게 팬들과의 대화도 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오빠 노래 왜 안 해요? 아 가슴에 뭔가 꽂혀야 되는데 꽂히는 게 없어 이랬는데 이번에 노래 하시면 진짜 꽂히신 거예요? 아니 꽂혔다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노래를 더 이상은 나는 내 실력으로 노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냥 완전히 내려놨었어요. 내려놨고 이제 더 이상 노래를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노래방을 가도 제가 노래하는 게 좀 싫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좀 스스로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 노래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예. 이제 목도 이제 목소리도 이제 너무 예전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음은 접었죠. 음악에 마음을 대한 접은 거라. 거다. 근데 이제 다시? 근데 이제 뭐 이제 이건 정말 아 이거 진짜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 한 요맘때쯤에 제가 이제 양평에 이제 캠핑장을 제가 이제 땅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캠핑장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요거보다 좀 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캠핑도 좋아하고 이제 캠핑하면서 이제 불멍을 하고 뭐 이러는데 어머님이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예. 근데 어머님이 이제 제가 노래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참, 어머님 살아생전에 노래를 한 곡, 음악 하는 모습을 좀, 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좀 자신감을 좀 가져가 볼까? 그러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회사, 우리 네. 담당 또 매니저 친구는 형님 내년 30년인데. 아, 그래요. 의미가 뭐 어떻게, 있네요. 예, 의미가 그, 있네요.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럼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보컬 레슨부터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는. 이제 음악을 우리 SMANR 팀에서 이제 음악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 다 이런 와중에 이제 김밤 데모를 이제 만나게 됐고 딱 꽂혔네. 꽂혔죠. 거기서 꽂혔네. 이제 뭔가 예. 여러 가지 꽂혔죠. 예, 예. 시도를 안 했으면은 김밤이 못했죠. 네. 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딱 이제 이게 그야말로 모든 게 맞은 거죠. 뭔가 좀 이것도 예, 예. 참 우연인 듯 인연인 듯.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도중에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네네네네네. 우와. 그런데 이제 사하나 구하나님이 네. 민정 형님 민초가 뭔지 아세요 하셨어요. 민초. 민초요? 예. 민초요? 예. 민초가 뭐죠? 민초. 민초. 아니 보통 이제 정말 이제 막 그 정신이 강한 예. 백성들 막 예. 얘기하잖아요. 잡초같이 아. 막 그. 아. 막 그 강한 정신력, 강한 생명력을 정신력? 가진 민초, 아, 민초. 그래요? 예? 아, 난 민조이는 안 돼, 민조이. 민조이가 뭐예요? 아니 가수 신승훈 씨가 저 부를 때 민조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민조이 하는데 민초가 그런 말이군요. 우리 민족 씨, 아. 민초, 네,
민트 초콜릿 들어보셨어요? 아, 민트 초콜릿은 알죠. 예, 그걸 민초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아, 아니, 누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 당연히 알지. 아, 그래요? 나 늘 먹는데 민초를. 아, 제가 조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좀 예,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쳐져요. 자, 저는. 그러면 네. 갑자기 신조 테스트가 왔네. 이거 하나 시간 없는데 네. 삼기다가 뭔지 아세요? 삼기다? 삼기다? 어. 삼키다도 아니고 삼기다. 뭐 널 삼기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삼기다. 어, 삼기다. 걔랑 나랑 삼기잖아. 삼기다. 널 삼기다. 어. 뭐 이런 뜻인가요? 뭘 널 삼기다가 뭐? 너를 뭐 삼기, 진심으로 섬기다. 뭐를 섬기다. 예. 자, 우리가 사귄다 그랬잖아요. 둘이 예, 사귄다고. 예, 예. 그러니까 사귀다 전에 삼기다. 그러니까 이게 썸 타는 과정이래. 아. 어. 아~ 삼기다 썸 삼기다. 타는 과정이라고요. 어, 썸 타다. 별 정말 참 많다 진짜. 아, 자, 진짜. 광고 듣고요. 이 영주 씨가 아 정말 별 정말 나왔다. 5897님이 삼기다에 우리 민족님 킹 받으심. 킹 받는 게 뭔지 알아? 킹 받는 거요? 예. 민족님 삼기 뭐예요? 좋은 기운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에? 열받았다고. 아, 나 열받았다고. 왜냐면 아까 삼기도 알려줬더니 아이 별 정말 말했잖아.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킹 받으셨어요. 아, 정재님 형님 속은 겁니다. 화정 누님도 몰랐어요. 아이고 아신 것처럼. 예,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민초. 아, 네. 아유, 정말. 아, 오늘 19년 만에 네. 이렇게 책파타에 나오셨는데 오늘 네. 한시가 어떠셨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부터 19년 만에 왔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야. 아,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한 시간 정말 빨리 갔는데 참 뭐 너무 즐겁게 빨리 갔네요. 네. 그러면서 역시 여운이 남네요. 아, 네. 시간에 대한 여운과 네. 아, 그래도 누나 누님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또 이렇게 너무 얘기하니까 반가웠어. 진짜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그리고, 질문. 네. 김민종 손지창 네. 누가 네. 노래를 더 잘해요? 김민종 손지창이요?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우리 김민종 씨의 신곡 네. 긴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우리 진정 씨하고 한번 만나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민종 씨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키스. 에러, 에러, 에러.